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 이제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돌 캐고 여기 멈추고. 취소해, 취소해. 나 지금 거기 할때 아니야. 거기 할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방도 하나 더한칸 띄워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사다리 하나 놓고, 이쪽 있죠? 아마 여기다가 목재 탈 이런 거 놓으면은 방은 안 되고, 집은 안 되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만들고, 오케이, 사다리 만들고. 그 다음에, 채집. 오케이. 나무 채집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 스킬. 이거. 석재, 발리스타. 제조 라인. 이거 석재 대형 화살촉 하나 들어가네요. 하나당 10개니까 10개니까 석재 이거 이것도 하나 만들까? 우선 이거부터 만들죠. 이거 재고 유지 10개. 오케이. 이거 재고 유지 50개. 오케이.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할것 같고 하나 더 만들까? 간이 작업대? 지금으로서는 오케이 그죠? 뚜껑 생겼죠? 오케이 뚜껑 생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위 놓으면은 뚝뚝뚝뚝뚝뚝뚝뚝 만들고 있고요. 여기다가 간이 작업대 하나 더 놔야 되겠다. 놓고 그다음에 방어. 이거 하나 더 놓고 그다음에 발리스타 아니 이거 탁탁탁 오케이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빨리 해봐 너희들 할수 있어 충분히 할수 있어 오케이 너희들은 충분히 오케이 그쵸? 목재랑 돌이랑 있으니까 오케이 채굴하고 제조하고 우선 설계 제조를 제일 빨리 너는 제조를 제일 먼저 하라고 오! 야 건축수리 발리스타를 만들어 너는 빨리 대형 화살촉을 빨리 만들고 오케이. 아, 야, 아니야. 얘 탄약 설정. 야, 빼. 그치. 석재 발리스타 볼트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그치. 이거 써야지. 돌 캐. 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없애고 돌 가져와 돌 기브미 돌 여기다 채집 오케이 지금 12일째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해놨을 때 제가 이거를 수동 공격을 해도 타약이 없어도 발사하네요. 그럼 이건 제가 이걸 쓴다 하고 그쵸?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니까 이 탄약은 안 만들어도 되겠죠? 우선은 첫 탄약을 안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제조 라인을 우선은 이걸로 해요. 재고 유지 이걸로 해놓고 여기는 제조 라인에서 이걸 빼요. 이것만 만들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우선 설정 노도 우선은 이렇게 제조를 먼저 제조가 먼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돌 캐고 돌 돌이 부족해요. 돌 돌이 엄청 부족한데? 오, 중량이 초과된 건물이 있습니다. 오, 야오. 이게 놔줘야 되겠다. 야, 석재가 더 필요한데?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 석재 없다. 큰일 났다. 석재 없다. 이게 채워놨죠? 발리스타. 폭풍이 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아니야. 지금 이동 안 해도 될것 같아. 12일째. 12일째 되면은 가면 되니까 먹거리는 문제 없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전 이걸로 쏘고 이 정도의 무기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은 폭풍 오기 전에 이제 다음 턴으로 이동. 철광석이 너무 적어요. 아, 이거 먹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어차피 여기를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가면은 땅만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바로 됐죠? 다 안에 타고 있죠? 얘네들이 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출발. 폭풍 오기 전에. 폭풍 오기 전에 이동해도 되나? 되겠죠? 오죠? 오케이. 폭풍 후 오기 시작을 하고요.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수동 공격. 굉장히 못 날아가요. 최대한 높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오, 석재 발리스타들이 약간 힘을 쓰는데? 뚱, 야, 아이, 진장. 힘이 안 된다. 뚱. 오케이, 33. 오케이. 오케이. 잘 막죠? 역시 화살을 바꿔주는 게 제일 키포인트였다. 지금 그러면은 석재 발리스타가 아직 좀 부족하죠? 발리스타 볼트 보면은 오케이 부족해요. 지금 4km 남았고 이것만 보호해주면 될것 같고 저는 우선 멍 때리기. 오 좋아 좋아 좋아. 쭝 맞았다. 활쏘 맞았다. 32 40. 오케이 좋아요. 안에 방패형이 그쵸. 방패형이 굉장히 무섭죠? 됐다. 이제 2km.
아니 괜찮죠? 얘는 이제 제가 쏘면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탄약을. 이런 꼼수. 석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3 거의 도착하다 보면은 사라질 거예요. 야 제발 얘네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장첸 불러와. 어 야 장첸 불러올까. 하지마 이 새끼야.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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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지역에 이동을 했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이거 두 개만 하면 되죠? 어 이거 두 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먹거리는 문제 없어요. 솔직히 먹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있는 것 여기서 있는 걸로만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분명 이제 철 돌 해야 됩니다. 철광석 여기 있다. 어 많다. 오 야 야 됐어. 여기가 며칠이었죠? 나 이거 못 봤다. 아야 잠깐만 폭풍우 며칠인지 못 봤다. 6일 폭풍우 6일 그러면은 18일째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오게 되겠죠. 폭풍우 우선 이제 돌도 캐야 되고 철광석을 먼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에너지 컨버터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좋아요. 발사 간격도 5밖에 안 되고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하나 있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용광로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오케이 됐어요. 먹거리는 지금 솔직히 상관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있고 솔직히 여기치 바닥에 있는 것만 채집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여기도 한번 할까? 아, 야, 한 번에 재배구역 한 번에 재배구역 한 번에 한번 하고 여기다가 토마토 너무 많아. 딱 이 정도만 해. 너무 많아. 이 정도만 해도 돼. 얘네들이 지금 다른 거 안 하니까 지금 철광석 캐러 가야 됩니다. 저희는 다른 거 캐 필요가 없어요. 우선 철광석 이쪽으로 가가지고 철광석 캐고 나무 캐고 돌 캐는 이제 그게 먼저예요. 지금 나무 돌이 없죠? 어 목재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캐 계속 캐. 야 구조물 사다리 계속 놔. 오케이. 아니 아래도 귀엽죠? 이건 제가 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쓸 거고 제가 탈 거 컨버터 하나만 구하면은 제가 탈 거 제가 타가지고 쏘면 되기 때문에 탄약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 이제 끝나면은 이제 계속해서 만들 거고 계속해서 구조물 들어가고 이거 하는 애가 있으니까 따로 이제 나무 이쪽으로 가죠. 이쪽은 빼고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돌 캐면은 되고요. 다른 애들까지 놀 필요는 없죠. 요리는 필수로 해야 되고 석재 발리스타 볼트 만들고 있고 그러면 굳이 이제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제조 라인 보시면은 이거를 50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10개까지만 유지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거 지금 유지되죠? 이것도 다 바꿔요. 이것도 이제 탄약 설정을 이렇게 이렇게 탄약 뭐였는데?
가져가. 오케이, 이제 석재. 석재로 쓰면은 되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죠? 오케이, 됐고. 야, 여기부터 철광석이야, 이번 타임은. 이번 시간에는 철광석이 먼저야. 제조. 철광석 라인을 이제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철광석이 먼저야. 솔직히 진짜 먹거리는 문제 없어요. 채집. 이 보면은 밀 채집. 오케이. 이게 은근히 많이 차기 때문에. 아, 여기 오! 와, 여기 돌 많다. 여기 돌 많다. 나이스. 이게 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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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형태로 쭉 내려가 주시면은 되죠. 아, 여기서 그거 나오면 좋겠다. 컨버터. 진짜 컨버터 나오면 대박이다. 6일이니까 18일까지. 18일까지고요. 여기 계단. 여기까지 내려가고, 여기 취소하고, 그 다음에 계단 형태로 내려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캐요. 오케이. 철광석. 오케이. 철광석 해. 우선 이거 컨버터 나오길 빌어야 됩니다. 여기 암석이 나오면 안 돼요. 철광석이 나오길 빌어요. 두 칸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자. 여기도 이렇게 두 칸까지 가능하니까 여기 캐도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죠, 두 칸. 아니면 여기 하나 가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딱 해. 오, 게임 재밌어요. 저는 이거 은근 재밌습니다. 왜 재밌지? 오, 다 자랐다. 다 자랐고, 지금 석재 발리스타, 석재 발리스타 50개 모아놓고 있죠. 석재 발리스타 사용되고 있어요. 석재 목재 모아야 돼요. 미사용 기술 벌써 또 모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철제 대형 사일로, 사일로라 불린다. 수납 이외 공도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로켓 런처 철 25 전력을 소비한다. 그럼 전력적으로 이제 좀 올려야 되겠죠. 전력. 석탄 발전기, 발전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거 하려면은 철 10개 이거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것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건물을 하나 더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암석. 에이, 암석이네. 에이, 암석 지지. 암석 지지. 그리고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부터 캐고. 아, 이거 진짜 별로예요. 별로. 돌도 더 있어야 되는데, 돌 때문에라도 확인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또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하나 더 놓으면은 아마 무너진다고 하지 않을까. 재배구역 없어 여기. 이제 재배구역 없어. 하지마. 여기다 하나 더 놔야 돼. 하나 더 놔서. 공간이 부족해요. 진짜 이게 한정적인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밑에부터
깔끔하게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걸 놓아주면서 석재 대형 창고를 놓아주면서 깔끔하게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기둥 또 놔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미 전부 다 탄약은 석재 발리스타로 통일됐고 지금 석재 발리스타가 11, 25 완료된 상태고요. 돌이 부족하죠. 돌? 돌? 우선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캔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돌 캐면 되고 와 이게 캐는데 한참 말이야. 상관없습니다. 해골기 놓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무 쭉 해가지고 나무 여기 돌 캐면 되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철광석 여기다 그 외 이거 팍. 아 위에도 해야 되네. 이게 총 3칸이구나. 철광석 하고 있죠. 옆에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제 옆으로 또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석탄 덩어리 여기 더 있다. 오케이 석탄. 석탄이 아니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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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철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아 재밌다 이 게임. 이 게임 재밌는데요? 채집해 이거. 채집하고 채집하고 솔직히 채집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먹거리가 워낙 많아서 지금 먹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은 채집 따위는 안 해도 되고요. 여기다 하나 더 놓고 싶어요. 이걸 건물을 그럼 이거를 농경용 타일을 해체를 해야 돼요. 돌이 없어? 돌이 없구나. 지금 이거 놓으려고 해도 돌이 없어서 못 놓구나. 야, 우선 이거 취소. 그럼 여기 목재가 있대. 석재가 있죠. 야, 석재 가져와서 여기부터 만들어. 그럼 여기서 4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칸 건너 뛰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캘 필요 없고 이렇게 쭉 해나가면 되겠죠? 지금 14일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흐릅니다. 철제 철제는 이제 지금 저한테 총 26개 있죠? 아, 이거 빨리 놓아라. 이거 야 건설 우선 설정 건설 건축 제조 빼고 야 건축 그치 건축 간다. 한 명은 제조로 먼저 해야 돼요. 이거 먼저 우선순위 놓고 잘한다 돌려 이제 돌려 와 돌려 여기서 이제 돌을 캘 수가 있고 잘 되죠. 그리고 저희는 사형마를 하나 더 못 뽑네. 야 우리 여기 오면서 얻은 거 어딨어. 아 여기까지 오면서 이걸 소울을 얻지 못했나 보네요. 많이 잡았는데
너무한다. 소울 하나쯤은 줄수 있었잖아. 어? 이거 돌이 빨리 나요, 돌. 정말 빨리 나옵니다, 이거. 은근 좋아요. 은근. 막 좋진 않고, 은근 좋아요. 여기서 이제 나무 얻었고요. 목재 23개. 석재는 이미 땅이 떨어져 있는 게 14개. 좋아요. 잘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다 해체. 이거 해체. 여기다가 이제 건물 하나 놨을 때 밑에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돼요. 아니면은 다음 턴에 이거를 완전히 다 뜯어 바꿔야 됩니다. 진짜 완전히 다 뜯어 바꿔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 놓았을 때 과연 어찌 될 것인가? 하중이 어찌 될 것인가? 여기다 기둥 하나 더 놔야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놓을까? 여기다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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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네. 무너지진 않죠?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고, 여기다가도 방어 시스템 하나 놓고, 도달 불가. 그치, 도달 불가지. 사다리가 없으니까. 됐어요. 잘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막해. 막해. 그러면은 됐고, 놓으면은 됐고. 됐습니다. 이제 두 칸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취소하고, 마지막에 이제 계속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선은, 여기도 우선은 취소하고, 위에 거다캔 다음에, 여기까지 다캔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또 하면은 되고요. 됐죠? 오케이. 이사용 기술. 하나, 이제 이걸 하냐 마냐죠, 이거. 포인트 기술 두개 있구나, 지금. 그럼 이제 석탄 발전기, 지금 여기다가 제조. 어쨌든 지금 이거 놔줘야 되고요. 다음 턴 이제 갈때 이제 더 강력한 애들이 올것 같은데. 아, 기둥 버티는 게 약간 힘들 것 같다. 진짜 이거 미리 새로 만들어야 되나? 16. 16. 이거 한번 캤구나. 이거 이제 재배구역 없애. 재배구역 없애고요. 18일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재배는 딱한 번. 한 번이면 되고, 옥수수 50, 토마토, 사과. 그럼 이제 이거를 제조 라인을 토마토 없애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놔 주시면은, 잠깐.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를 눌러줘야 되고요. 돌려. 돌려. 야, 이거 네 이거 빨리 날라가. 이거 날라가야지. 목재 60. 야, 석재도 없어. 오케이, 날라 빨리. 숨을 댔다. 오케이, 용광로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것들을 다 이제 옮겨야 돼요. 다 부시면서 이제 또 다시 재건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제조 라인 이거 철 무한 반복
맛있는 거 다 만들어. 니들은 쉬지 마. 제조 너희들은 절대 쉬지 마. 쉬어서는 안 돼. 탄약도 이제 석재 발리스타로 전부 다 바꿔놨고요.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문제없이. 아, 야. 캐면은 올라갈 수 있죠. 나무 10개가 어딘데? 수거해가. 오, 그거 좋아. 채굴하시고, 여기도 채굴하시고, 여기 이미 다 했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해체. 해체. 하시고, 이제 18일째니까 이틀 남았죠? 이틀 동안 여기 파고 들어가서 좀 돌 좀 더 석재랑 돌 좀 더 하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먹거리는 됐어요. 먹거리는 손대지 마. 아, 먹거리 너무 많아. 먹거리는 옥수수, 토마토, 채집 이것까지만 하고 우선은. 그 다음에 발리스타 공격용으로 2포인트 이거 됐고, 석탄 발전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 사과파이, 피자. 와, 포만감 100. 어쨌든 에너지 컨버터 모듈이 생기면은 진짜 이거 만들면은 제가 이걸 타가지고 쏘면 되기 때문에 동시 발사 수 3개. 와, 둥둥둥. 둥둥둥. 아, 이건 고정밀 기어박스가 필요하네요. 아, 그거 괜히 팔았다 진짜. 에너지 컨버터 모듈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팔았어요. 이게 있을 줄 알았으면 진짜 이거 안 팔았죠. 공격력 2.2에 공격력 개수 석재에 발리스타 넣으면 44.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더 올라가려나? 지금 하고 있죠. 철제 철 만들고 있고요. 공간 많이 있고, 그리고 무게 중심 아직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재 많이 있으니까 여기 하고 있죠? 여기 돌 많다. 여기 반짝이는 거 있다 여기. 여기 반짝이는 거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쭉 캐고. 아직은 시간 여유 되니까. 캐.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하지. 여기부터. 여기 다 없애. 오케이. 야, 여기부터. 야, 어디가? 옥수수도 밀이 없구나. 밀도 채집해주고. Let's go. 여기다가 공격 발리스타 두 대만 더 놓자. 야, 공격 발리스타 한 대만 더 놓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점점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어? 유물! 멈춘 손목시계. 야, 멈춘 손목시계. 야, 기술 살펴봐. 멈춘 손목시계가 저걸로 분해를 해야 되나? 분해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회전이 이게 그게 나오는 건가? 에너지 컨버터 모듈이 나오나?
몰라 가봐. 가져와 봐 한번. 가져와 빨리. 17일째야 급해. 마이크로 플라이 휠.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결정해. 마이크로 플라이 휠. 야, 저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제? 저거 어디다 쓰는 거야? 저게 어디에 또 중요하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크로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알면은 참 좋을 텐데 그 쓰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마이크로 플라이힐 철 로켓 런처 이걸 만들면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을 만들고 로켓 런처를 만들면은 제가 이거 타가지고 팡팡팡팡 쏠 수 있잖아요. 탄약 없이도 전기 공급해주면서 그쵸? 쏘면은 되죠? 로켓탄 없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 게임이라면은 철이 지금 25개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거 만드는데 철이 총 35개 있어야 돼. 철이 35개 아마 그 정도는 지금 안 나올 겁니다. 철이 철광석이 16개고 제조라인 보시면은 두 개당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 안 돼요. 전기가 없어도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놓고 여기도 탄약 놓아주시면은 될 거고요. 이사용 기술 아 아깝긴 하다. 저거 솔직히 조금 진짜 어 석탄 덩어리 석탄 덩어리도 있고 지금 저한테 부족한 건 지금 석재 목재 석탄 덩어리 여기치나 캐자 여기치나 캐자 여기치나 캐고 가죠. 지금 여기 캘 때 아니에요. 질산화된 토양 저거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또 방어 시스템 구축 가능하고요. 이 범위는 여기까지 나가니까 오 괜찮아요. 방어 시스템은 많을수록 좋다. 철광석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으로 와우 또 생겼다.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이 여기에요. 여기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여기 가면은 땅만 파고 다녀야 돼요. 이 자원 이거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진짜 5일 동안 진짜 땅만 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 따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하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 여기 가가지고 이제 철광석 석탄 캐가지고 갈 수 있으려나? 갈수록 점점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가능하려나?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